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처음 간 것은 1997년이었다. 아직 크메르 루주 잔당들이 밀림에 남아있을 무렵이었다. 2년 전 밀림 속으로 유적을 보러 갔던 젊은 서양 여성이 캄보디아인 가이드와 함께 크메르 루주에 총에 맞아 살해된 일로 여행자들은 위축돼 있었다. 여행 직전에는 신임 총리 훈센을 노린 폭탄 테러가 프놈펜 시내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무사했다. 너무 무사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는 캄보디아의 총리다. 아내와 나는 방콕에서 캄보디아 국경까지 버스로 이동한 다음 걸어서 국경을 넘은 뒤 픽업트럭에 실려 시엠립까지 갔다. 그때의 일은 단편 당신의 나무에 그대로 담겨 있다. 방콕을 출발하여 국경 도시 아란야프라텟에 도착. 간단한 입국 수속을 받고 캄보디아 땅에 들어섰을 때 당신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태국엔 당신의 20대가 있었고 캄보디아엔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시절이 있었다. 맨발의 소년들과 AK 소총을 거꾸로 맨 군인들, 가도 가도 끝없는 황토길. 하나의 선을 경계로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다. 당신은 돌아보지 않았다. 주저없이 현지인들과 섞여 작은 짐칸이 달린 픽업트럭에 몸을 실었다. 1톤 트럭보다 작은 차에 16명이 당신과 함께 올라탔다. 우기를 맞아 비포장도로는 군데군데 심하게 파여 있었고 차는 요동쳤다. 세 번쯤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졌고 나무 다리의 이음새가 무너지기도 했다. 그렇게 6시간을 달려가는 동안 차창으로는 뿌연 흙먼지가 쉼없이 불어닥치고 1톤도 채안 되는 픽업트럭에 매달린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아기에 더욱 힘을 주고 있다. 운전사가 터진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고 그때마다 당신은 차에서 내려 지평선까지 펼쳐진 열대의 눈을 바라보았다. 젖은 담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마저 시원했다. 먼지와 땀에 찢은 옷에선 모가 냄새가 났다. 어느새 자동차 주위엔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머리에 버짐이 듬성듬성 핀 소년에게서 대나무통에 넣고 찐 밥을 샀다. 당신은 거친 대나무 껍질을 벗기고 주먹밥처럼 굵게 뭉쳐진 밥을 베어 물었다. 사람을 그득 실은 픽업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거친 밥에 목이 메었다. 다리를 심하게 저는 운전사가 밝게 웃으며 어서 차에 타라고 재촉한다. 다시 짐칸에 올라타면서 당신은 생각한다. 무엇이 당신을 이리로 내몰았는가를. 사진 한장 찍어둘 겨를이 없었지만 지금도 그 픽업트럭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국경에는 이런 픽업이 줄을 지어 서 있고 여행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순서대로 배낭된 차에 타야 한다. 일단 운전석에만 두 명이 탄다. 운전기사는 승객 가랑이 사이에 변속 기어를 조작하며 운전한다. 조수석에도 세 명이 탄다. 안전벨트 같은 선진 문물은 잊어야 한다. 그렇게 앞자리에 다섯이 타고 그 뒤에 6명을 또 태운다. 그래도 이 11명은 고맙게도 비를 피하며 갈수 있다. 요금은 50바트였다. 뒤에 짐칸에는 화물을 잔뜩 싣고 그 위에 사람을 10명도 넘게 태운다. 그러고선 비포장 험로를 6시간 동안 달린다. 그러니 타이어가 계속 펑크가 날 수밖에. 가끔 총을 맨 사람들이 밀림에서 불쑥 튀어나와 통행료를 요구한다. 크메르 루주 잔당인가 싶어 긴장했지만 몇번 겪어보니 일종의 사설 유료도로 같은 것이었다. 무너진 다리를 보수하거나 폭우로 유실된 도로를 메우고 지나가는 차에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